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나 유튜브에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우리가 일본의 주력 산업, 즉 반도체, 스마트폰, 뭐 디지털, TV 같은 데서 일본 기업을, 일본 산업을 따라 마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한국 경제가 언제고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과연 일본 산업은 기울고 일본 경제는 몰락하고 우리 산업은 일본 경제를 추월해갖고 승승장구하고 있을까요? 이 한일 간의 관계를 보려면 어떤 두 나라 관계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기름값이 막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계 산업구조가 에너지 전략형 산업구조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 산업입니다. 여러분 적어보듯이 미국 자동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 사진은 제가 큐바 아바나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이 큐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1950년대, 60년대면 미국 자동차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관광 상품이 돼갖고 외국에서 비싼 값에 살려고 그러는데 큐바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미국 자동차 등치가 크고 모든 분야에서 70년대 말부터 그냥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막 몰려들어갔습니다. 저 책은 헤드 투 헤드 컴페티션이라고 MIT 대학의 레스터 서로 교수가 쓴 책인데 저도 저 책을 읽어봤지만 그때 미국 내 분위기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한테 추월당한다는 위기의식이 미국 내에서 아주 그냥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80년 들어와서 이제 무지하게 재팬 배싱을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차이나 배싱하는 거 똑같습니다. 일본이 그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수출 규제, 뭐 반덤핑, 수출 자유 규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여태까지 미국 시장에 들어가던 일본 제품이 못 들어가니까 반덤핑으로 그 공백을 우리 기업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전쟁의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나라의 칼라TV 반도체 자동차가 본 거죠. 자, 우선 칼라TV 보십시오. 저 제니시TV, RCA TV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는 RCA TV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70년대 후반 들어서 소니TV, 도시바TV가 막 치우드니까 이 제니시TV하고 RCA TV가 미국 정부 해갖고 엄청나게 큰 반덤핑 관세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 반덤핑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때린 게 아니라 일본산 칼라TV에서는 때렸습니다. 한국산은 안 때렸어요. 이제 한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TV가 좋은데 이거 반덤핑 관세를 때리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고 심지어는 수출이 뭐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TV 없냐? 그런데 뭐 삼성 TV 그 당시는 골드스타였습니다. 이런 일본 TV 비슷한 게 들어오니까 한국산 TV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일본과 한국 간의 역사적으로 산업 이전, 기술 이전의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일본 TV 회사 도시바나 소니를 이렇게 배신하니까 일본의 TV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을, 많은 시장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뭐 삼성이니 골드스타가 TV를 생산하겠다니까 그럴 바에야 기술 이전을 해주자. 기술은 약간 한국이 최종 조립 공정을 담당해갖고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때 일본은 무슨 녹으로 하면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한국 TV 회사에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로얄티를 받았습니다. 로얄티를 받으면 기술 이전료죠. 한국 TV 한 대 팔 때마다 1.%를 일본 기업이 인조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과 이를 물러받은 우리 산업가들의 산업협력, 기술협력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뻥빠지게 조립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일만 하고 부가가치에 TV 한 대 수출할 때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일본 TV 회사가 엔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의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동차 똑같습니다. 뭐 일본의 소형 자동차가 치고 들어가니까 1981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출 자율 규제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1년에 165만 대만 미국에 수출하게 할게. 그러니까 미국이 that's okay. 그래갖고 이제 신사협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165만 불이 아니고 115만 대만 팔겠다고 일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토요타의 최고 경영자면은 저 왼쪽에 보면 조그만 소형 서브 컴팩트 카 뭐 한 8,000불 하는 거 한 대 팔어도 완유류투를 소모하는 거고, 저 렉서스 뭐 8만불 10만불 하는 거 한 대 팔어도 한 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혼단이 도요타 자동차가 소형차 시장을 포기하고 고급차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때 이제 도요타 렉서스 개발 내고 인피니티브 개발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소형차 시장이 뻥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젊은 층 소비자들은 뭐 도요타 조그만 차 좋은데 가격이 올라가고 잘 시장이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현대의 뭐 포니 비슷한 차가 오니까 이걸 산 거예요. 그래갖고 포니가 말입니다. 우리 포니가 1986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는데 첫해 한 해에 17만 대를 팔았어요. 저건 이 자동차 미국 수출 역사에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1985년에 인텔이 DRAM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남았는데 너무 미쯔비시, 히다치, 도시바, NEC가 그냥 반도체 사람 꽉 주고 미국 시장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반덤핑 제재했어요. 이것도 안 되니까 미국 정부가 큰일 나겠거든요.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초토화되겠으니까 일본 정부한테 압력을 할 거. 하여튼 1980년대는 이 통상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엄청나게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무역전쟁. 지금 차이나하고 미국하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일본을 아주 압박하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유명한 1차 반도체 협정을 맺은 거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야, 일본의 너희들이 외국산 반도체를 한 비중을 20% 높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관리무역이죠. 거의 반강제적이죠. 근데 일본이 또 힘이 약하니까 예스 그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차 20%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러니까 진짜 반도체가 잘 팔리거든요. 야, 그거 안 되겠다. 뭐 또 연장하자. 2차, 3차. 그냥 계속 연장하면서 그 사이에 일본 반도체 잘 나가던 게 초토화되고 제일 마지막 남은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히타치하고 NEC가 합작해서 만든 엘피다인데 이것마저 2012년에 파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왕국이 미국에서 일본을 갔다가 한국으로 온 겁니다. 미쯔비시, 히타치, 도시바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뭐 우리 반도체 왕국 당연한 걸로 하는데 제가 1980년대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야, 저 삼성 겁도 없이 반도체 산업에 그 말려들었다. 저거 끝도 없이 돈 부어댄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부어야 되고 이 투자의 회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삼성이 초기에 몇 년간은 계속 적자였어요. 좀 밑 빠진 독에 물 묻기다. 그런 상황에서 전문 경영이 체제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성공 못했을 거예요. 전문 경영이라는 게 1년 단위로 영업 실적을 평가받고 자기가 연임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어느 사장이 뭐 계속 돈은 퍼붓고 이 투자를 회수하는 게, 투자한 설비나 이 돈을 회수하는 게 뭐 5년, 6년, 그것도 뭐 어쩌면 회수 못할지도 못하는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에 못하죠. 그 오너 경영 체제가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산업 발전이나 우리 경제 발전을 볼 때 꼭 뭐 언어경영 절대적으로 나빠 좋아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나쁜 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살려가는 게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또 제가 공직했을 때 한 해는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어요. 폭락하고 이제 이 업계 분들하고 반도체 분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긴급 대책 회의를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온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는데 삼성에서 온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그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물어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삼성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의 원가 구조가 모든 반도체 제조회사마다 다르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이 금액은 기억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20불이었는데 17불 떨어지잖아요. 그럼 17불에서 못 견디는 원가 구조가 나쁜 기업이 탈락한답니다. 이게 이제 마지널 매니팩처러죠. 그 다음에 15불로 떨어지잖아요. 또 15불에 못 견디는 뭐 대만이나 일본의 반도체 업체는 탈락한대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떻게 이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은 20불의 반이 10불까지 떨어져도 몇 년은 견딜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가격 폭락이 그렇게 몇 년 견디면 마디날 생산업자가 다 나가고 결국은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여러분도 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았잖아요. 지금 반도체 그 승자 독식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미국의 80년대 결정적으로 일본의 강타를 하나 메인 게 뭐냐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해갖고 2년 후에는 약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60%나 막 고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60%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일본이 후들댈 때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많이 치고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 20년 동안 고령화 터널에 들어와서 일본 경제가 일본 사회가 굉장히 헤매고 침체했습니다. 이 고령화 터널에 들어가면 인구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물가고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뭐 현상 유지에 급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일본 근로자, 일본 사회 전체가 활력, 다이나미즘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술 개발도 잘하고 사업도 막 그렇게 이렇게 현상 유지에 막 안주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고령화 터널에 있을 때 차이나한테 그 이 경제를 추월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생각할게, 이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혁명,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디지털 레볼루션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두 가지 특징이 이노베이션의 패턴, 기술 혁신의 패턴에 혁명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옛날 산업화 시대는 품질, 뭐 정비 단계 굉장히 기업 경영에 중요했는데 아 속도, 빨리빨리 기술해보고 빨리빨리 신제품 내거는 기업이 승자가 되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죠. 아날로그 시대에는 컨세큐티브한 이노베이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도 승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칼라 TV에서 소니가 흑백 TV에서 어떤 기술적인 우월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칼라 TV에서 요 흑백 TV를 바탕으로 조금 해갖고 승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D TV에서 소니가 계속 세계의 강자가 되는 거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 개발의 패턴이 차단적이 된 겁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승자가 되는 보장이었고 오늘의 승자가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내일의 패자로 몰락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칼라 TV를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근무할 때 소니 TV를 하나 사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쓰고 한국에서 쓰다가 이제 뭐 국산 TV로 바꾸고 싶어서 가니까 이 가전제품 취급하시면 소니 이거 당장 사겠습니다 정도로 소니가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날로그 TV 방식에서 디지털 TV로 바뀌는데 여기서 소니가 잘못 경영 전략을 세운 겁니다. 소니의 저 그림을 보면 트리니트론 브라운관이 세계 최고예요. 소니 제품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품질과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 브라운관 기술 때문이거든요. 거의 독점적 기술이고 독보적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저걸 버리고 세계 최고 저 기술을 버리고 갑자기 생소한 디지털 TV로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거 디지털 TV 저렇게 상용화 되려면 20년 30년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좋은 브라운관 TV 갖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소니가 경영 전략을 잘못 세운 거죠. 근데 우리 가전삼자 뭐 삼성이나 이런 LG 입장에서는 어차피 2등 3등이니까 소니를 따라 말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디지털 혁명이 왔으니까 그냥 디지털 TV에 몰빵해갖고 결과적으로 소니하고 우리 그 삼성 TV나 LG TV하고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요, 일본은 뭐 사무라이 문화 아닙니까? 칼의 문화죠. 그 대신 우리나라는 이 활, 기마사술의 문화인데, 이 산업화 시대에는 그 사무라이 칼은 정밀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그래서 모노 쭈꾸리, 이거 우리말로 하면 장인정신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보면 일본 사람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고의 물건을 맹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모노 쭈꾸리 정신 문화가 산업화 시대에는 일본 산업의 일본 기업의 강점이었어요. 물건을 잘 맹기니까요. 근데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빨라야 되거든요. 기술 개발 주기가 원체 짧아졌으니까요. 뭐 기술 개발 주기가 뭐 IT나 반도체 같은데 뭐 스마트폰 6개월, 1년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물건을 맹기려야 되는데 이때는 스피드, 기마 사술. 우리 조상들이 활 잘 쏘셨습니다. 근데 활의 특징은 스피드고, 기마 사술은 어떤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데 저기 있는 걸 그냥 명중시키는 것보다 대충 그 방향 활들을 쏘면 활이 대충 날아가서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 정보화 시대는 맞는 거죠. 전 세계에요. 번성하는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만큼 이 한국하고 일본이 외세에 대해서 외국인에서 원래 배타적입니다. 요새는 많이 변했지만. 근데 이제 소니도 좀 국제화를 해보려고 소니의 CEO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저분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 이 일본의 기업 문화를 이해 못 해가지고, 그리고 소니의 강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잡고 소니의 핵심 그 경쟁력 있는 뭐 전자 사업이나 OLED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확 뜨지 않습니까? 이거를 축소하고 소니의 어떤 비핵심적인 사업, 컨텐츠, 금융 쪽으로 막 소니를 헤매게 맹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닛산 자동차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마켓 쉐어가 이럴 정도로 잘 나갔는데 90년대 말에 완전히 회사가 도산 위기에 직면했고 일본 정부가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 닛산 자동차가 굴욕스럽게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에 이렇게 매수되지면서 르노 자동차에서 카를로스 곤 저 사람을 CEO로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그 이 별명이 코스트 킬러입니다. 무자비하게 그 르노 자동차의 그 코스트를 절감하는 정책을 하고 뭐 공장을 막 폐쇄하고 2만 명을 감원시켜갖고 기적적으로 1년 반 만에 그 만성적자의 닛산 자동차를 흑자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본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CEO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한때 자동차 산업의 황제고 잘 나가던 카를로스 곤이 졸지에 감옥 갔습니다. 2018년에 회계 부정으로 고발해갖고 구속당했습니다. 근데 뭐 카를로스 곤은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사실 뭐 인정 안 하죠. 그것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007 뭐 작전식으로 일본을 탈출하고. 그럼 제가 일본 가서 들었는데 한국인 박사 한 분이 이제 일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의 연구소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연구소는 여태까지는 외국인을 안 받으라는데 그 한국인 박사 처음으로 들어간 외국인이니까 그 연구소의 소장이 출근한 첫날 이렇게 부르더니 당신이 첫 번째 외국인인데 절대로 일본인 동료보다 한 발자국 앞서갈라 그래도 안 되고 한 발자국 뒤로 쳐져도 안 된다. 한 발자국을 앞서갈라 그러면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에 어긋나고 너 튄다고 이짐에 당하고 한 발자국 뒤처지면 너 능력 없다고, 외국인 때문에 능력 없다고 일본인 동료가. 그러니까 항상 네가 움직일 때 일본인 동료보다 반발자국 앞서가든지 반발자국을 뒤로 가자. 그게 뭐냐면 동료들하고 집단적으로 잘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잘 하라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화 시대에는 아까 모노 쭈꾸리 정신하고 똑같이 일본 산업의 일본 기업의 강점이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협력해갖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 knowledge based 경제, 지식 기반 경제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저 스티브 잡스,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 아주 창조적인 그 이 인적 자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 저 스티브 잡스 약간 괴팍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회가, 어떤 나라가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피탈을 많이 맹기려내느냐. 미국에서 창조적인 인적자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또 다양성으로 말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뭐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건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다양성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 혼란함이 결국 민주주의에서 나오고 이 점이 어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크리에이티브와 휴먼 캐피탈을 맹결해내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케이팝 있지 않습니까? 뭐 뭐 음악, 춤, 뭐 음식 이런 데서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됩니다. 차이나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이 잘 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이야기를 볼 때, 일본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주력 산업, 반도체, 가전, 스마트 등에서 한국에 뒤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 겨우 부품 소재를 연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저는 요거는 좀 자세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요새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국제 간의 산업 분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런 하나의 리모컨을 맹길 때도 옛날에는 그냥 일본에서 모든 거 다 맹기라는데 요새는 속에 있는 반도체는 한국, 뭐 요런 거는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졸업하고 그렇게 그걸 국제 산업 분업이라고 하거든요. 물건 하나 맹기는데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부가가치를 놀아먹느냐는 게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예를 들어서요, 그 루이비통 핸드백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 몇백만 원인데 저거의 부품 소재는 가죽 가공이에요. 그거는 가죽이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공예산업이거든요. 동남아나 인도에서 맹기거든요. 근데 최종 제품은 이제 그 루이비통 핸드백이면 이 국제 분업 체제에서는 부품 소재를 생산한 나라가 먹는 부가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최종재를 장악하는 루이비통의 불란서가 다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경쟁하는 거는 주로 전자, 뭐 반도체, 정보산업, 자동차, 스마트폰 이쪽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폰 4가 미국에서 600불에 팔릴 때 중국 근로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조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제품을 맹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저 팍스콘이라고 대만에서 하는데 중국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기 열심히 일하는 차이니스 레이버 근로자들이 먹는 거는 7불이 안 돼요. 7불이. 그다음 이제 부품 소재는 한국, 독일, 일본이 맹기는데 부품 소재를 맹기는 나라가 187불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 애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270불 먹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빡세게 경쟁하고 있는 주력 산업 분야는 부품 소재를 장악하고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피탈을 장악한 쪽에 부가가치를 많이 먹고 최종세 조립하는 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많이 못 먹어요. 오늘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산업협력, 기업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거는 좋아요. 자긍심. 근데 자긍심과 자만심은 다릅니다. 1980년대 일본 기업이, 일본 경제가 자만심을 가지고 미국 우스갯바가 덤벼들었다가 빵빵빵 두드려 맞고 주저앉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베이징이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주겠다고 중우몽을 내세우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빡세게 미국하고 패권 전쟁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